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1일 아침입니다. 일찍 출발해서 여기는 강원도 북부에 한 1000고지가 넘는 산입니다. 공무원 형님 부부하고 산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산주의 허락을 받고 그냥 산행을 왔습니다. 뭐 버섯 보이면 좀 따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가 이 사초들 사이에 보면 능이가 다 붙는 자리거든요. 한 700고지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이쪽은 소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구경 다니면서 슬슬 찾아보겠습니다. 노루궁뎅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인데 얘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가파라요. 돌 있고 이런 건조하기 때문에 제가 돌 있는 데를 좀 다니고 있어요. 혹시 능이가 있을까 하고 노루궁뎅이가 여기 나무 밑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쁘네요. 올라가야죠. 형수님. 네? 오늘 뭐가 보고 싶으세요? 최고 보고 싶으신 게. 능이? 능이를 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능이 꼬라지도 안 보이고 좀 더 올라가갖고 요런 골짜구니를 좀 봐야 돼요. 저 낙엽 사이인데 올릉이는 저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저런 데를 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먹버섯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봐야죠. 네, 희망을 갖자고요. 예, 형님도 열심히 찾아보세요. 노랑사리가 잡사리죠. 이제 막 올라오고 이게 다 나오다가 마릅니다. 그만큼 건조하다는 얘기죠. 잡버섯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거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이 건조하네요. 이거 엄청 커요. 아까도 한 마리 봤는데 얘네들 진짜 위험해. 무서워라. 살이 맞냐? 맞습니다. 흰 깔때기 버섯. 아니, 끝에가 하얗게 점점점 있는 것 같은데 땅털이면? 맞아? 예, 흰 깔때기 버섯 맞아요. 보자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시라고요. 제 말은. 이거 물 차갑죠 지금. 그래서 산행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시려워. 시원하고 좋죠. 시려워. 발이 시려요? 보기만 해도. 아이고. 보라살입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진짜 손톱, 요거는. 요거는 엄지손가락. 이제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물기 때문에 못 자랍니다. 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못 자랍니다, 이거. 얘가 전체가 다 능이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전체가. 송이도 제가 여기서 따고 그러는 자리인데, 없습니다, 일단은. 쌀이 보라쌀입니다. 이렇게 먼저 나왔던 것들은 이렇게 다 말랐습니다. 아유, 아깝네요. 아까워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거. 아유, 생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가 예전 화전민터입니다. 숙가마 참숯을 굽던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저도 예전에 이 동네분한테 여길 들었거든요. 관리하시는 분한테 들어서 여기가 화전민터고 숙가마를 굽던 자리라고. 산을 안전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셋이서 재밌게 다녔고요. 계곡가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전에 이쪽에 개회 상황이 참 많았어요. 요즘 다니면. 근데 그 많던 개회 상황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기.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튼 싹 사라지고 지금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거의. 형님하고 밤버섯 쬐끔하고 흰 깔때기 버섯 쬐끔 채취해갖고 내려왔습니다. 아, 먹을 만큼 딱 갖고 왔습니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